현대중공업 그룹이 이란 선사로부터 총 7억 달러 규모의 일감을 따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이란 국영선사인 이리슬과 대형선 열척에 대한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컨테이너선, 화학제품 운반선을 각각 건조해 오는 2018년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조 측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은 최근 방위사업청과 해양경비안전본부로부터 잠수함 한 척, 경비함 한 척 등 총 7천억 원 규모를 수주했습니다. 연말에만 총 13억 달러 규모의 수주고를 올린 셈입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수주 전력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영업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수주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최성훈입니다.